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1장은 세계 통일의 정치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온갖 여러 가지 모습이 보여지고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런 평가하고 또 여러 가지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또 여러 부류의 지도자들, 또 여러 가지 부패한 모습들을 보고 정말 참된 신앙인들은 주님의 재림과 주님이 통치하실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2700여 년 전에 결국에는 필경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계 통일의 정치를 실현을 하실 거다. 이사야 32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특별히 이사야 11장 이 상반부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 통일의 정치가 이 지구상에서 실현이 되는 데는 주님 혼자 만왕의 왕으로 모든 걸 통치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32장에서 그 방백을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란대로 상급을 받고 그 분깃을 왕권으로 받아서 누리는 그 종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1000년 동안 다스려지게 될 것을, 통치될 것을 말씀한 것이 바로 이사야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 2절의 말씀은 통치자의 자격을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뭐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의 자격에 대해 누가 어떻다 할 필요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만유의 주인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권리를 다 위임을 받으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신데 심판권을 가지신 분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셔가지고 홀로 통치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택하신 생명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피한 말씀 증거로 인하여 순교적인 생활을 하고 또 순교로 삶을 마친 그런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통치권을 부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 이제 분봉왕들이 되어가지고 이 지구를, 이 세상을 이제 통치하는 그런 시대. 그런데 그런 세계 통일의 정치가 이 땅에 실현이 될 때 그 통치자들의 자격이 이제 뭐라는 것을, 어떠하다는 것을 여기 11장 이제 1절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했어요.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예수님 그 족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고된 말씀대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오셨는데 어느 가문으로 오실 것에 대한 것도 다 창세기 49장에서부터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지파를 통해서, 유다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바로 유대지파를 통해서 그 다윗의 가문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한 싹은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유대지파로, 다윗의 가문으로, 요셉의 집안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한 싹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근데 여기서 그 뿌리, 그 뿌리라는 것은 이새의 줄기, 그러니까 이새라는 그런 나무 줄기가 있어요.
이세라는 나무, 이세라는 그 나무 줄기가 있는데, 그 이세라는 나무 줄기에 그 구는 뿌리는 누구시냐, 그 뿌리. 예수님이시죠. 요한계시록 5장 5절 6절에서도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 5절로 6절에 말씀하신 유대지파의 다윗의 뿌리나 여기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또 그 뿌리나 다 동일한 말씀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다윗을 말씀했잖아요. 여기 이사야 11장 1절에서는 다윗의 아버지 이세를 말씀한 것뿐입니다. 유대지파로 다윗의 가문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요.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유대 가문으로 유대지파로 예수님이 오실 거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 인생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바로 이세의 뿌리, 이세의 줄기의 뿌리, 다윗의 뿌리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 이 뿌리 자체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한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관련된 말씀 딱 여기까지예요. 그래 이 세밀한 부분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해가지고 2절로 3절을 예수님으로 많이 이해하고 그렇게 많이 믿습니다. 이 예민하고 세밀한 구간을 바로 이해를 못해서. 한 싹은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또 여기 뿌리는 예수님의 신성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 예수님 완전한 신이신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또 사람으로 오실 때도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죄가 없으신. 물과 피가 임하셔가지고. 그래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진 분이시다. 그런 인격자이시다. 그분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그래 이 세밀한 구간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가지를 예수님으로 봐버려요. 아니 쉽게 요한 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나무 자체, 그 뿌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가지에 불과해요. 가지. 열매가 어디서 맺습니까? 줄기에서 맺습니까? 반드시 모든 나무는 그 이치가 반드시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우리가 맺어야 돼요. 인생 우리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줄기 뿌리고 줄기이고 뿌리이셔요.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이 가지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분명히 너희는 가지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라고 해서 또 굳이 여기서 한이라고 했다고 여기서 한 사람으로 국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는 그런 그 패턴 유형을 보면은 어떨 때는 단수로 말씀하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복수로 말씀하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대중적으로 말씀하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한 대표적인 예를 말씀을 한 겁니다. 한 가지. 여기서는 한 가지로 보여줬지만은 스가랴 4장에서는 두 가지로 또 보여줬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스가랴 4장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여쭈었을 때 감람나무 두 가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의 그 가지라는 의미와 감람나무 두 가지 둘은 뭐죠? 꼭 둘 말씀한 거예요. 거기서 분명히 문자적으로는 분명히 하나 둘 숫자적으로 둘일 수도 있게 보이지만 사실은 단체예요. 단체. 둘은 단체란 말이에요. 단체. 복수 단체. 그러니까 종말의 역사는 혼자 엘리야처럼 혼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단체. 두 감람나무 두 가지 같은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통해서 감람나무 같은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종말의 역사입니다. 감람나무 같은 종들을 통해서 초대 교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을 사이에서 이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가지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스가랴 4장의 두 가지 또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가지다. 여기서 너가 가지라고 했어요? 앞에 제자를 놓고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거든요. 너희는. 너희. 여기는 한 사람을 지목해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또 이런 경우가 이사야 19장 말씀도 그래요. 이사야 19장에서는 한 구원자를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오바다 성경 2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죠?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섰다고 말씀했잖아요. 구원자들이. 그럼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단서로 말씀하시고, 그걸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내막을 완전히 말씀할 때는, 그렇게 또 완전하게 이제 복수로 말씀하신, 그런 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시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반드시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아야만이, 성령의 기름부음이 임해야만이, 그런 영적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가 누구냐? 예수님이 아니요. 다시 강조하지만 한 싹은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여기서 그 뿌리는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고 했잖아요. 다윗의 뿌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서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뿌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을 한 거예요. 다윗보다 육체적으로는 천년 후에 오셨지만 사실은 시편 110편에서 이미 다윗이 그때 천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육체를 가진 다윗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늘 보좌를 뵀을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신의 주가 자신이 주라고 지칭했던 그 그리스도를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예수님께서 다윗보다 천년 후에 오셨지만은 사실은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상대적으로 아니에요. 다윗보다 뭐 천년 먼저 계시고 뭐 2000년 먼저 계시고 어떤 교파처럼 뭐 그리스도는 뭐 처음 창조물이라고 그런 소리 예수님 무슨 창조물로 피조물로 그렇게 말하고 믿는 그런 교파도 교회도 있어요. 만들다는 의미와 낳았다는 그런 영적 의미를 그걸 바로 깨달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런 거 하나도 만들어낸 것과 내가 낳아낸 그 의미를 바로 분별하지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에서 한 가지가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통한다는 뭐요? 예수님의 신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이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는 가지라고 했죠? 한 가지라고 했죠? 근데 실제로 우리 세일교회 이사야 11장 여기 강의에 보면은 북방 세력을 무찌를 사명자들이라고 있어요. 사명자. 북방 세력 한 사람이 혼자 가서 칩니까? 사명자들이요, 사명자들. 사명자들. 무덤에 들어간 사람이 복방을 치겠습니까? 살아있는 종우들이 복방을 치는 거요. 하나님께서 일곱 목자, 여덟 군왕을 일으키시가지고. 그래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는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신이신 그 예수님의 신의 역사를 통해서 이 가지 같은 종들이 결실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했어. 그럼 왜 어떤 목적으로 주님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한 가지 같은 이런 종들을 변화송들을 결실하게 하실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했잖아.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그 나라를 그 종들한테 맡기셔서 통치하게 하시려고 이 가지 된 종들을 통해서 변화송들을 열매 맺게 하신다 이겁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처음 익은 열매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에 산 가지가 났다는 것은 이 가지가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신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신의 능력으로서 예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마치 초림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통해 열두 지자가 나오고 또 그 열두 지자를 통해 세계 복음을 전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졌듯이 똑같은 논리로 예수님의 신성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가지야 같은 종들이 열매 맺게 해가지고 그 가지야 같은 종들을 통해서 이제 14만 4천에는 큰 그런 영적 하늘 군대의 무리가 이루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의 강림하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의 강림하신다는 것. 그렇다면 다시 1절로 돌아서 이 한 가지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아니 예수님이 굳이 여호와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받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경배를 받을 대상이시면 성자께서 성부를 섬기는 것이 그것이 무슨 뭐 다른 뭐 성신을 받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까? 이거는 피조물된 인생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받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지.
뭐 산에 가서 돌을 닦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까? 기독교 종교는 그게 아니오. 인간의 수행, 도, 연습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혜사 성령의 신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거요. 성령의 역사가, 보혜사가 우리에게 임하셔야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을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신할 수가 없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다 형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의 강림하시니 누구에게? 이 한 가지 된 종들에게 이런 여호와의 신의 역사가 기름 부음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요엘의 2장 29절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미 은혜 시대 때는 요엘의 2장 28절에 예언된 대로 대중적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런데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 주님을 영접하는 그 역사를, 재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사에 쓰임받을 종들에게는 특별히 다시 한번 또 한번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으시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있다는 거예요. 그게 29절의 말씀이요. 이제 권세 성령의 역사가 이제 임하게 된다는 거. 누구에게? 남종 여종들에게. 종말에는 남종 여종들에게 부으시는 마지막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받지 않고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왜? 원수들한테 해함을 당하기 때문에, 황충이한테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또 다시 한번 마지막에 늦은 비처럼 부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이제 받아야만이 종말 역사에 쓰임을 받는데, 그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의 실체를 지금 여기서 2절 3절에 말씀을 한 거예요. 늦은 뒤에 성령의 역사가 어떤 역사가 진행이 되고 그런 역사를 받은 종들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인격과 그런 능력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 보이냐. 영적으로 실제로 외형적으로 실제로 모습도 유형적으로 무형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할 때 바로 이제 지혜와 총명과 머리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도 판결의 신으로 이렇게 그 역사가 나타나 보인단 말이에요.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절대 말로 되는 게 아니오. 말로는 뭐 자기가 무슨, 지가 무슨 자칭 뭐 천자를 칭하기도 하고 자칭 뭐 왕, 자칭 망령스럽게도 뭐 재림주, 자칭 뭐 신이라고 그렇게 말로는 할 수 있지. 그런 하나님 나라는 능력을 보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능력으로. 반드시 그것을 유념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같은 종들에게 이제 한 가지는 종말의 변화 송도를 말씀, 이 실제 수는 그럼 몇 명일까? 여기서 한 가지, 진짜 종합적인 수는. 14만 4천이죠. 14만 4천. 스가랴 4장에서는 또 두 가지로 보여줬고, 여기서는 한 가지로 보여줬지만, 실상은 그 수를 합하면 몇 명이다? 14만 4천이단 말이오. 한 인물을 말씀한 게 아니오. 이렇게 가지된 종들에게 이런 성신의 능력이 임하는데, 이제 은혜 시대 때는 성령께서 어떻게 보혜사 성령의 그 은혜를 은사로 택하신 생명들에게 부어주셨습니까? 어떤 얘기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든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이 이해는 다시 아니라 은사적인 예언이요.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또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하면, 이것이 이런 모습들이 은혜 시대 때는 보혜사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은사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성령의 은혜를 기름부음을 받은 사랑하시는 종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부어지는 그런 역사와 능력으로 나타나 보이는 모습이었다 이겁니다. 아멘. 은혜 시대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요의 2장 28절 말씀이 응하는 시기에는, 은혜로운 시기에는, 그러면 이런 은사를 은혜 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것처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 같은 것이 강하게만 불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모습을 보고 실제로 거기 모였던 그 생명들이 실제로 120여 명의 그 성도들이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그 처음에 보이사 성령이 대중으로 임할 때 그 장소에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열심히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전무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먼저 최초로 이제 대중적으로 보이는 성령 역사는 그분들이 처음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만 받았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생명들을 받았어요. 저도 받고 여러분들도 받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채 못 받았으니까 뭐 은혜 시대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또 뭐 환상 보고 뭐 이런 것들을 뭐 옛날 뭐 그런 옛날 초대교회 때나 그런 것들이 다 거짓 선지의 소실 저 소리예요. 자기가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나는 못 받았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모습 아닙니까? 아멘. 종말의 역사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종들 다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방언 받고 환상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역사라는 것은 각 시대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이 다 각 시대마다 그 특이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왜 보이사 성령을 대중으로 부어주셔가지고 고린도전 12장에서 제가 방금 열간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역사하게 하시냐면은 그 목적이 뭘까요? 열매 맺으라고. 무슨 열매? 아시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기록된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은사적으로 부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성령 역사를 부어주셨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 어떤 열매를 지금 먼저 맺어야 될 우리가 먼저 급하게 맺어야 될 열매들이 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아홉 가지 열매를 먼저 맺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열매를 보여진 맺은 열매를 흔적조차 없는데 무슨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처음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기본적인 은사를 받아가지고 맺어야 될 그런 열매도 보여내지 못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세 항목만 생각해봐도 거의 안 걸릴 사람이 드물어요. 생각을 해봐요. 사랑, 희락, 화평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는데 합평하게 만들고 그런데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어떻게 내 뒤에서 이간질이 나고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정죄할 일이 나고 불란을 일으킨다면 그게 어떻게 성령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먼저 맺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도 예의가 없이 절제까지 온유 절제까지 그런 열매를 맺은 생명들에게 오늘 본문에 이사야 11장 2절로 3절과 같은 이런 성령의 마지막 역사를 부어주셔가지고 이런 역사를 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 오늘날까지는 요엘 2장 28절 말씀 응하는 시기에는 성령께서 은사적으로 부분적으로 각 사람에게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주시지 않았어요. 그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잖아요. 고린도서 13장 9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안다.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은 고린도서 13장 10절에서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부분적으로 하던 건 뭐예요? 오늘 시대에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의사, 어떤 사람은 통변하는 의사, 어떤 사람은 병고침,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의 의사 이걸 다 부분적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주셨지만은 그런 은사를 잘 사용하여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저는 믿음의 은사만 받았으니까 아홉 가지 열매를 못 맺겠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지혜로운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홉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니요. 한 가지 은혜의 은사를 받았더라도 아홉 가지 열매는 다 맺어내야 되는 거예요. 은혜신은 부분적으로 부신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실 때는 임하실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폐해져버리고 온전한 것. 그 온전한 것이 신체를 말씀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의 말씀이에요. 그 온전한 것의 실체가 도대체 뭐냐. 요엘 2장 29절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또 한 번 남종 요엘에게 부어진 그 마지막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의 실체가 뭐냐 할 때 바로 여기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 말씀한 겁니다. 온전한 것을 할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할 것이다. 그래서 종말에는 온전한 능력을 이제 부어주십니다. 우리 다시 본문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 자, 그러면 아까는 이제 가지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가지라는 것이 뭐냐면은 종말의 북방 세력을 무찌르 사명자를 가리킨다고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종말의 북방 세력을 무찌르 그런 사명자들이에요. 한 사람을 말씀한 것도 아니고 무덤에 들어간 자를 말씀한 것도 아니요. 살아있는 성도 중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아가지고 빛나진 종들을 말씀을 한 겁니다. 이 가지된 종들에게 이제 이런 역사가 이사야 11장 2절 3절 같은 이런 권세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 아, 네. 그러면 그 권세 역사가 임하는 그 항목은 이제 이렇게 쭉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열하게 하셨잖아요. 제일 먼저가 뭐예요? 근데 여기 보면 지혜잖아요. 지혜. 성경 본문에 지혜. 그러니까 뭐 이건 어떤 뭐 어떤 차등이나 어떤 것을 둔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나열해 주신 건데,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걸 체험한 사람들은 가장 어떤 걸 지혜로 말씀했어요. 지혜로. 심지어 다윗도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은 지혜가 어떤이거든요. 지혜가 어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항목에도 이렇게 첫 번째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완전한 지혜의 신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시대 종들이나 송도들이 하나님께 다소간의 지혜를 받은 건 사실이냐. 그러나 그런 지혜와는 비교할 수 있는 완전한 지혜를 부어줬거든요. 마지막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줘도. 그러니까 이런 완전한 지혜 정도 받아야 세상을 조금 더 부족함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보세요. 세상에 지도자라고 하고 싶고 무슨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됐다고 하는 그런 자들, 온전한 자들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는 온전한 그 정치나 통치가 실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를 받은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에는 이 가지와 같은 종들에게, 변화성된 종들에게, 남종 요정들에게 마지막 성령의 기름부의 역사를, 권세 역사를 부어주는데 이런 지혜의 신을 부어줘버리는 거예요. 이 지혜의 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예 지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니까요. 지식의 근본이다고.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또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12장 3절에서 그랬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고 있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친다. 지혜를 받아. 지혜를 받아야 궁창에 빛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생명을 큰 한란과도 큰 재앙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전해서 생명의 길로 옳은 길로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드리는 이런 사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또 한 번 부으시는 성령의 완전 역사를 우리가 밖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걸 사모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런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아야 생명을 살려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또 이 세계 온 세상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통일의 역사가 실현될 때 그 역사에 또 쓰임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총명, 총명. 이 잠언 8장 7절에서 보면은 내 입은 진리를 말하고 내 입은 악을 미워하는데, 이 진리를 말할 수 있고 입술은 악을 미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돼? 총명이 있는 사람만이 진리도 말할 수 있고 악도 미워한다는 거. 그러니까 흔히 기독교에서는 진리를 제대로 세밀하게 모르면 있잖아요. 어떻게 악을 미워해, 원수를 미워해, 원수도 사랑하셨다고, 사랑하러 하셨잖아. 아니, 그걸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정확하게 선을 긋고 구해가느냐. 간단합니다. 사람이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감정에서 원수시하고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원수는 사랑해야 돼요. 자기 주관, 자기 감정에서.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 어디는 원수를 사랑하고 어디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경계, 그 기준이 간단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원수는 100% 다 미워해야 돼요. 사람의 원수는 그는 자기 주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수도 네가 용서해라.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건 사람의 원수예요.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감정적으로 자기가 원수시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원수가 되는 분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니까 우리도 미워하죠. 예수님이 그랬잖아, 니골라당에게. 너희들이 니골라당 행위는 미워하는 거다. 나도 니골라당 행위는 미워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니골라당 행위는 미워하는 게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다. 그러니까 선악에 바로 분별하려면 명철이, 총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밝아야 돼요. 총명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략. 모략. 이 세상 모세의 모략은 다 우둔합니다. 이사야 19장에 보면은 바로의 그 방백들의 모세의 머리가 우둔했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이사야 19장 11절에 보면. 그런데 이사야 19장 12절에서 보면은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해 정하신 뜻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지혜로운 자가 누구? 하나님께서 이 재앙받을 애굽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씀하는 지혜가 뭐예요? 그 큰 거가. 바로 이사야 11장 2절에서 말씀하는 그 지혜를 받은 생명들이에요. 세상에 뭐 정치권들, 모사권질을 하는 자들은 다 그것이 어리석음 깨어불가요. 전부. 자성 잡아고 자기네들 그 장계 지혜로 가장 그 장계 때문에 다 자기가 얼매고 다 자신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정치권들 뭐 모사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모사를 받아야 돼요. 모략을 이 모략의 신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다음에 재능입니다. 재능. 미가 3장에서 보면은 미가 3장에 이제 온통 그 하나님의 교회 부패, 이스라엘 부패를 경고하는 것이 미가 3장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부패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흑암 속에 그냥 막 허우적거려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거짓 선지는 흑암 속에서 허우적거리지만은 미가 3장 8절에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종은 하나님 앞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무 얻는다. 재능. 그 재능의 신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재능에. 거짓 선지들은 흑암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거짓 선지들은 거짓말만 있었고 흑암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해보지 않은 그런 종이 된다면 재능으로 체험으로 얻는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런 재능의 신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지식. 뭐 두말할 나위도 없이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또 아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도 했잖아요. 이런 지식의 신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나름대로는 하지만은 이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같은 이런 이 지식의 신을 완전히 받기까지는 우리도 여전히 내가 부족함을 자인하고 하나님께 토설해야 돼요. 저는 여전히 무식합니다. 부족합니다. 제가 뭘 온전히 알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보시고 어떻게 또 다시 부어주겠다는 남종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가는 마지막 성령의 기름 부음 역사를 부어주십시오. 지식을 부어주십시오. 여호와를 완전히 바로 알 수 있도록 지식을 부어주십시오. 이 지식의 신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기 보니까 경외가 나오잖아요. 경외. 경외라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도 내 인간 무엇으로 스스로 쫙 내가지고 무엇을 신을 섬기고 경외하고 그거는 처음 이방 종교예요. 성립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로는 먼저 은혜가 임해야 돼요.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그 성령의 역사, 성신의 감동, 성신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이 본문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아요. 누가? 가지된 종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거예요. 아멘.
성자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적으면 원래 그분은 그 즐거움 자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요. 뭘 하나님께 따로 받아가지고 그때서야 뭐 하나님을 경외해서 즐거움을 삼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성자 예수님은 본래 그런 분이어서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아멘. 그런 분은 가지라고 하면 되겠어요? 가지는 어지간한 인생입니다. 인생 피조물이에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함,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함. 경외. 미가 6장 9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지혜가 반복이 되는데,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외함을 받는 이 경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지혜의 신을 받으면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가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완전한 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신을 받았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돼요? 완전한 지혜의 신을 받았다는 것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는 주의를 경외합니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매를 맞고가 아니라 순히 받고, 순히 받아요. 순히 받아,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19장 23절에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이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 두려워하라 이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섬기라. 경외하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족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요. 아멘. 궁핍하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최소한 뭐 떵떵거리고 사치나고 사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복된 남겨서 부족함 없이 족하게 지내고 싶으면 어떻게 알아?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나님은 제대로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 잘하면 모든 것이 좋은 환경도, 좋은 환경도 주고 뭐 어떤 물질이나 돈이나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주신다 하는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낸다니까. 아멘. 왜 사람이 족하게 지내지 못할까요? 하나님 온전히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궁핍하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그랬어. 잠언 19장 23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낸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재앙을 만나지도 않아요. 앞으로 천만 이스라엘은 재앙 날이 온다고 했죠? 그랬잖아요. 천만 년 쓰려는 재앙의 날이 앞으로 옵니다. 그런 재앙의 날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재앙의 날이 올 때 그 재앙을 피해야 될 거 아니요. 재앙을 면한 자. 그러니까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땅에서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해야 돼. 그럼 누가 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을 받을까요? 답이 나왔잖아요. 이 지금 그런 완전한 경외의 신을 받기 전에도 그래도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말씀 한 구절을 지켜보려고 작은 말씀, 작은 일에 충성해보고 그냥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좀 지켜보고 부들부들 바들바들 떠는 그런 경외하는 생활을 하려고 하는 생명들에게 정말로 완전한 그 경외의 신을 부으시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장 4절에 공의롭힌 피부한자를 심판함. 그러니까 이런 종말의 마지막 일곱 명의 성령의 완전 역사를 권세역사를 받은 이런 종들은 실제로 심판합니다. 빈 피부한자를 심판하면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니까 모든 것을 다 분별하고 바로 판단해버려요. 그러니까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치 않은 자가 새 시대 축복을 받거든요.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나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거든. 그리고 또 뭘 들으면 어쩐 줄 알아요? 그냥 앞뒤 자기에게 불리한 말은 앞뒤 꼬리 대가리 다 잘라버리고 자기에게 뭔가 이익을 취하기 위한 그런 것만 추출해가지고 살아나는데 막 퍼트려 대는 거야. 이게 오늘의 정치인들의 모습이고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썩어빠진 인간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 절대 100% 새 시대 못 갑니다. 주님 나라에 못 들어가. 왜? 성경이 그렇게 약속했어. 듣는 대로 보는 대로 판단치 않는 자가 주님 나라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말 한마디 진실을 바로 말하지 못해가지고 온갖 풍지풍파를 일으키는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나라든. 그래서 이 완전 역사, 성령의 완전 역사는 이제 받아야만이 모든 걸 다 바로 판단하고 바로 분별합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판단의 신을 받겠어요? 누군 누구겠어요? 오늘날 그래도 말씀을 때문에 말씀대로 행해보죠. 내가 하지는 못할지라도 그게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라면 성경 말씀에 맞아 옳다고 해줄 수 있는 사람 정도는 돼도 내가 못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설령 내가 주의를 못 지킨다 그러면 주의를 못 지킨다 온갖 핑계 모든 걸 다 대면서 에이 뭐 그래도 그럽니까? 그런 사람은 쇠시대 못 가요. 그럼 어떤 사람? 내가 주의를 제대로 못 지켜지라 나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주의를 힘든 상황에서 잘 지켜보려 하는 사람은 아 박수 아 그래 참 잘한다 나도 저런 걸 본받아요 이런 정도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말씀이 틀립니까? 하나의 말씀이 틀려요? 내가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안 지켜도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 사람은 세시대 못 가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의 말씀 내 자신에게 공의로 들이대야 돼요. 그게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공의라는 것은. 자잘못에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사리를 분간하고 분별이 되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냉철하게 하나의 말씀을 나한테 드리는 말씀 역할을 가지고 내 자신을 찔러대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행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이 시대 교회의 가정 세상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성령의 완전 역사를 받아야만이 이게 세상도 자신도 다른 생명도 다 바로 심판하고 바로 판단한다 그겁니다. 그리고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칩니다. 왜? 자신이 세상을 심판할 만한 그런 능력과 권세를 이제 받는 그런 인격 상태가 됐으니까 또 다시 부어주는 기름 부음의 성령의 권세 역사를 이제 받은 상태가 되니까 얼마나 이 세상을 이제 판단하고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입술의 기운을 악인을 죽여버려요. 죽여버린다고 그랬잖아.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이 사람을 죽여? 말도 안 되는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무지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부어주시는 성령의 완전 역사를 받잖아요. 남정의 요령들 부어주시는 마지막 성령의 역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쉬운 표준으로 살인 면허를 받는 거예요. 살인 면허. 사람 죽여도 살인죄가 해당이 안 돼요. 사람을 죽인 이것이 죄냐 아니면 비누나스처럼 아버지의 몸을 쉬운케 하냐 그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죠. 하나님이. 요즘 시대에 이래서 아무리 뭐든지 그래서 창 들어가서 사람 찔려버렸으면 그 사람 다 앞뒤 다 빼고 저 사람 살인자라고 다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죽이고 죽었다. 그 사람은 잘 죽었는가 아니면 어떤 애석한 죽음을 당해 그런 판단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악인을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왜? 얼마든지 악인을 죽일 만한 그런 심판권이 임하는 겁니다. 완전 인격자가 되는 거죠. 그 인격이 예수님처럼 된 거예요. 작은 예수들로서. 그래서 공의로 그 허리를 들으면 공의. 정말 우리가 공의로운 인격이 돼야 돼요. 제발 공의로운 인격 좀 돼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잘못한 건 잘못하고 잘한 건 내가 잘못해 다른 사람이 잘하면 다른 사람이 좀 잘했다고 박수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좀 섬기기도 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내가 안 한다고 내가 못한다고 다른 사람까지 잘하는 것을 그런 사람은 공의하고는 정반대요.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거. 정말 우리 인격이 공의로운 인격이 돼야 돼요. 공의로운 인격.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사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랬어요. 이런 인격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인격이 돼야 세상을 통치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냄새도 안 난 사람이 무슨 세상을 통치하고 지역으로 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강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지되는 자의 자격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하면 기쁘고 즐겁잖아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경솔하게 판단치 않고 공의와 정직으로 공의 제발 좀 공의롭게 정직하게 억울한 자를 위하여 판단하고 그 다음에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을 악인을 죽이고 공의와 진실로 띠를 삼고 승리하는 용사들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한 가지가 용사들이라고 했잖아요. 단수와 복수도 구분을 못한 사람이 무슨 말씀을 전하고 그러겠어요. 그런 자들이 거짓 선제예요. 한 가지는 승리하는 용사의 총체를 그렇게 단수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종말의 변화성도 승리자들 또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역사에 쓰임받을 종들 공의와 진실로 띠를 삼고 승리하는 용사들이다.
이와 같은 승리가 있으므로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3절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격을 갖춘 자들이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공평과 정의가 실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로 9절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통일된 세상이 되고, 그 다음에 10절로 12절은 이제 통일된 국가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13절로 16절은 통일된 백성의 모습이 어떠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한 것이 이사야 11장의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시간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 통일 정치가 실현이 된다는 것. 그럼 오늘날 세상 정체가 돼 봐요. 요즘 세상 정체가 될 딱 한 구절로 갈무리할 수 있어요. 미가 7장에서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려 울타리보다 더하다고 미가 7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날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자. 그러면 영적 소위 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는 모습은 아니에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뭐가 옳고 그름도 제대로 분별도 못해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인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설령 가정에서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정치가 이 시대에 나온다 해도 그러면은 그것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발 헛된 소망, 헛된 지식으로, 헛된 꿈, 헛된 세상에 헛된 소망 갖지 말고,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런 완전 역사를 받아, 일곱 명의 완전 역사라고 이런 종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셔가지고,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종들을 통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생명들을 불러 모아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소망해야 될 그런 소망입니다. 추구해야 될 그런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 재림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세계 통일의 의로운 정치가 의로운 정치가 실현이 되기를 소망을 하고, 그 역사에 우리가 이 시대는 쓰임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주님 재림 역사에 일곱 명의 완전 역사를 받은 그런 가지와 같은 종들이 되어가지고 종말 역사에 쓰임을 받다가 영광 중에 재림하신 예수님 영접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천년 안식시대에 세계 통일의 그 정치에 다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